이 김대중 정권은요, 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0, 3월 이제 2월 25일까지라고 잡으면 국민의 정부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하고 시험을 낼 때는 꼭 이런 모형을 좀잘 알아두셔야 돼. 김대중 정권하고 김대중 정권이 그러니까 98년부터 해가지고 98년 2월부터 해서 2003년 뭐 2월까지 이렇게 잡으면 그런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죠. 노무현 정권. 이거는 2003년 뭐 2월부터 해가지고 2008년 2월까지 이렇게 잡고, 물론 그 뒤에는 이명박도 있고, 우리 역사에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명박 정권. 그 뒤에는 박근혜 정권도 있습니다. 근데 이두 정권에서는 시험 문제 낼게 없어요. 비리를 내라 그러면 많이 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안될 거니까 여러분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겠네. 공부할 양이 적어서. 자, 그런데 김대중 정권 하에서 2000년 요걸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2000년에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개최됐죠.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중에서도 요한 덩어리 6.15 이전과 이후를 나눠 보셔야 되고, 노무현 정권 그래서 세 덩어리가 나오죠. 요 덩어리 한 덩어리 가라고 하고, 요 덩어리 6.15 이후에 있었던 김대중 정권 나 시기, 그 다음에 통으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다 시기,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완벽해요. 자, 김대중 정권은 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제 IMF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노정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다음에 자유가 들꽃처럼 만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생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 소신, 철학을 문장에 탁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이게 철학입니다. 국정 철학이죠.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런 의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정도가 되는 굵직한 정도의 어떤 선을 가지고 있다면 연설문 정도는 본인이 다 쓰고 수정하고 밑에서 참모진이 다 써주더라도 이건 고치게, 이게 꼭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담아둬야, 그게 자기 생각이 있어야 그게 철학이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때, 자, 정부 형태에서 98년도에 현대사회 최초 평화적인 방법의 여야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점, 요건 좀 체크해 두십시오.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번,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 또 사장단,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하고, 정치인,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1번 하고요. 줄곧 3번,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걸 표방했다고 하는 점. 그런 다음에, 5번도 체크하셔야 돼. 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끌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500마리 선물해 주죠. 그래놓고 얻어온 선물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 개발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았어요. 현대그룹에서 독점 사업하기로. 단 해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해서 보는데, 가시기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됐어요. 98년부터. 단 98년부터인데 요건 시작은 요때인데 해로입니다. 해로 바닷길입니다. 그러면 육로 관광 사업은 언제냐? 나시기냐? 아닙니다. 해로는 요때인데
육로는 노무현 정권 때, 육로 관광 사업, 여기로 집어넣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웬만해서는 어떤 통일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뭘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거는 뭐뭐 합의. 이거는 요쪽이 간만. 6.15 이후에 나시기야. 그런데 뭐 개성공단 하기로 합의했다. 여기. 근데 착공은 언제냐? 여기야. 착공. 크게 보면 그러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하기로 합의 여기 착공 노무현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경의선 동해선 연결하기로 합의. 오, 그러니까 경의선이라든가 동해선이라든가 철도와 도로 옛날에는 이어졌지만 끊어졌던 거 분단 때문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 당연히 어디겠어요? 합의는 요 나덩어리지. 그러면 착공은 그럼 여기냐? 아니야. 합의도 여기고 이후에 착공도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 뭐냐? 아, 시범 운행, 연결 개통 시범 운행 이런 말 써야 돼. 연결 개통 시범 운행. 시범은행. 그래서 아 요거는 여기에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여기선 착공도 착공도 요거 하나는 바로 나덩어리 시기에 들어갔다. 아 이렇게 알아두시고 노무현 정권 때는 연결 개통 아 한 번씩 시범은행 요거는 이제 김일성 열차 김일성이 타던 열차를 원산 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동해선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강릉 찍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새마을호가 바로 개성까지 쭉 갔다가 찍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이 상징적으로 있었던 거죠. 지금 뭐 상시 다니는 건 아니니까 또 간헐적으로도 안 다니죠. 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완전 뭐 거의 단절됐다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요걸 좀 알아두면 나머지는 좀 편할 겁니다. 아셨죠? 단 이산가족 서신 교환 최초 그럼 나시기야. 근데 영상편지 교환 사업 영상편지는 어쨌든 인터넷 같은 걸 좀 해야 되니까 그건 노무현이 좀 잘한다 생각하면 되죠. 좀 더 젊으니까 영상편지 교환 사업은 여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저건 사실 감동이었죠. 6월 13일 날 남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갔죠. 가는 루트가 이 사람들은 지워. 자, 이게 군사 분계선이라면 바로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서해해로를 타고 항로 여기 평양으로 이렇게 딱 도착하는 이런 루트를 밟았던 것이에요. 그래놓고 6월 13일 날 가서 거기에 김정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뭐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가봤더니 김정일이 딱 직접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론이 있어도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총구리 맞대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의전의 어떤 격식을 파격적으로 허물어서 당연히 의전 차량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타는 의전 차량 거기서도 마련하고 또 김정일은 지가 타는 차량 따로 있는데 자기 차량을 타지 않고 백화원 초대소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영빈관 같은 개념인데 이제 거기에 딱 갈 때 둘이 같은 차에 타고 갔대잖아요. 뒤에 그래놓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뭐 회담이라든가 협상이 좀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의미가 있었지 않는가. 처음으로 만났던 거 그래놓고 좀 얻어낸 것도 있고 그죠. 이산가족도 상봉 이루어지니까 8월 달에 그러면 최초 상봉은 우리가 85년이라고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여기 이제 두 번째 상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일들. 자, 이건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래 놓고 쭉 또 의미 있는 게 보면, 우리가 7번, 우리 했었죠. 금강산 관광사업 회로로, 있었고. 그런 다음에 9번, 이 교원노조법이 국회 통과돼서 전교조가 이제 합법화됩니다. 전교조 합법화. 그 전에 이제 불법을 했다가 다 해직되신 분들도 복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99년에 가서 볼 거는 통과하셔도 되겠고요. 2000년에 가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 가가지고 여기서 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평화와 공존하는 게 필요하다.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자. 이런 것들을 천명하니까 얘네들도 반신반의한 거죠. 그냥 이거 피상적으로 한번 탱 내뱉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밑접촉을 한 가운데 아, 실제로 의지가 있다 해가지고 남한에서도 사실은 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파격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김대중도 워낙에 또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나이가 또 김정일이 더 어리고 가서 뭐할 얘기는 하고 뭐 이랬던 거죠. 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쭉 보시면 4번 6월 13일부터 별표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게 되고 근데 여기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사료 꼭 제가 확인해 드릴 텐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연방제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큰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틱틱 던졌어요. 김일성이 60년 4.19 혁명 때에 연방제 방안의 통일 방안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5.18 광주 민중항쟁이 터지는 80년에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줄여서 고려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또 연방제를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남측은 느슨한 의미의 연합제 방식을 주장했어. 잠정적인 단계로 일민족은 동일하다. 그런데 일국가로 볼 거냐, 이국가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남한은 이국가 체제로 보자. 반면에 북한은 일국가로 보자. 대신 일국가기 때문에 체제만 다를 뿐 하나의 국가로 보자.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연방제로 가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체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국가라면 그러면 외교와 국방 같은 게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지 않느냐. 이걸 설득을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가지고 정일이 이건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지만 표현을 남측의 연합제 방안과 연합이라고 하는 건 느슨하게 예컨대 구속력이 좀 없죠. 그래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일본 애들이 개기면 한 목소리로 조지자. 뭐 이런 것들이 연합제 같은 개념의 특징이고 장점이야. 근데 연방제는 강한 외교나 국방이나 주권이나 이런 구속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에 지금 이질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남측의 전통적인 느슨한 의미의 연합제 방안하고 북한의 연방제 방안이라는 말을 조금 수정하자 해가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지금 강도는 약하니까 좀더 이제 가까워지죠. 그래서 남측의 연합제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점점 가까워지게 초석을 하나 두 개씩 마련하는 거죠. 자, 그게 표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머물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5번도 4번, 5번 같이 묶어야 되겠죠?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는 거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개성공단 하기로 합의 6.15 직후 착공 노무현 정권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6번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가 또 재개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하기로 합의 자 8번도 체크 개성공단 합의 착공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9번도 체크 경의선 복원하기로 도로 연결하기로 합의 요거는 당연히 합의는 김대중 나시기 그런데 착공도 나시기 그럼 연결 개통 시범 운행 그런 표현이었을 때만 노무현 정권 명심하셔야 돼. 제가 적어드린 거. 자, 그리고 13번도 북한과 현대 아산 사이에 서울 평양 간 민간 직통 전화가 개설됐다는 거. 요것도 체크하세요. 민간 직통 전화 개설. 자, 그리고 17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2001년도에 자, 어떻게 이 새천년의 시작인 천년단이 2000년에 1년에 반 6월 달에 한 달에 반이라고 볼수 있는 15일에 딱 타결을 하고 이런 상징성이 또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여성부가 신설되게 됩니다. 여권 신장의 결과물이죠. 2번 정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서울과 평양에서 이제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잡으신다면. 자, 5번 체크하세요. 남북한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표현하면 85년 전두환 정권이지만 서신 교환이니까 최초로 편지 교환은 6.15 직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5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뭐 7번은 좀 이게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안천국제공항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판사 폭파시킬게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10번.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에서 돈 빌렸던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상환했습니다. 2001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됐다는 점.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002년도가 되면은, 이 당시에 또, 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이었죠. 이때 정당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이 바로 이제 노무현하고 정동영 이렇게 이제 쌍두마차가 딱 경선을 전국을 돌면서 한 결과 노무현이 이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내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한 거지. 본인들이 딱 이렇게 해서 선거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자, 노무현의 어떤 저력을 볼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2002년도가 되면 쭉 나머지는 뭐 통과하되 8번 정도 뭐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이 개최가 됐는데 우리가 역대 가장 높은 월드컵 4강에 홈그라운드에 어떤 프리미엄도 있고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뭐 이런 정도가 좀다 붉은 악마가 됐었죠. 자, 그러면서 9번. 미군 장갑차에 찧어서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하는 이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미행정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뭐, 사과는 했지만, 뭐, 처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북한이 서해 도발을 또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완전히 군부를 다 장악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그 당시에는, 자, 그래놓고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이건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것이다라고 이미 다 발표가 됐던 거니까 그냥 통과하시고요. 그다음에 19번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월 19일 날 치러지는데 이때에 노무현 후보하고 대통령 후보 이 당시 여당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야권, 거기서는 이제, 한나라당인데, 당시에는. 거기는 이회창 씨가 또 나왔는데, 여전히 또안 됐습니다. 이회창이. 원래는 이회창이 좀 더, 여론조사는 우세했는데, 이, 국민 참여 경선제에 의한 어떤 신선함, 이런 게 있고, 또,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라고 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지지자들의 모임이 노란 물결로 아주, 저기가 됐는데, 이 그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나라당에서 이회창하고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었던 게 누구냐? 정몽준이에요. 정몽준도 자기도 나온다 그랬어. 정몽준이 누구였냐면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들인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 신화에 프리미엄을 얻고 자기가 대한축구협회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 했는데 여기서 경선 불복을 합니다. 정몽준이. 그래서 정몽준이 시쳇말로 빡돈 거지. 빡 돌아서. 그러니까 이회창하고 노무현하고 이제 어떤 경선인데, 노무현하고. 정당 다르게. 근데 여기서 한나라당에서 탈퇴해요. 정몽준이 탈퇴해가지고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노무현을 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 날, 대선이 내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인데 오늘 저녁 명동성당 앞에 명동 유세에서 거기서 이 정몽준을 따르던 김웅국이라고 가수 있죠. 호랑나비 뭐 이게. 뭐 이런 추종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딱 이렇게 얘기해. 노무현 후보한테
다음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좀 지원하고 뭐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정몽준 후보라고 좀 공약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얘기해. 미친 것이지. 그 노무현 지금 본인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서 어떻게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자들이나 정당의 같은 정당의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뽑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봉건왕조도 아닌데 누구를 지정해서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말을 바꿉니다. 아, 그거는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국민참여 경선제에 의해서 선택받은 분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후보 중에 될 수는 있어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는데 기분 나빴는지 정몽준이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그 유세 끝나고 한 8시 넘어서 긴급 속보로 나옵니다. 아, TV에 다 생중계돼요. 어우, 야, 내일이 대선인데 그동안 지지한다고 같이 유세장 다니고 그랬다가 바로 지지 철회를 선언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회창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높게 나오는데 이회창이 됐는데 이회창을 배반하고 나갔는데 현대그룹의 이회창이 이제 예컨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현대그룹 현대중공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뭐 세무조사 같은 거 때리면 어떡할 거냐. 그냥 지금이라도 철회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몽준이 아이고 그날 8시 넘어선가 그때 대통령 노무현이 그죠 후보를 지지를 철회한다고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날벼락이야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문전박대 당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문 밖에서 벨 눌러도 안에는 막 카메라가 다 비쳐. 정몽준이고 창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문도 안 열어줍니다. 이게 다 생중계돼요. 뉴스에. 한 11시까지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보고 뭐 넘어서까지 하는데 안 열어주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캐슬이지 정몽준 집은. 응? 근데 노무현은 명륜동의 연립주택입니다. 아주 서민스러운 삶을 살았었던. 그러니까 공감대도 많이 있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 기자가 물어요. 내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딱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뭐라고 하냐. 그냥 무거운 걸음으로 뭐 그동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뭐 봐야죠. 하고서 이제 털레털레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집이 대비가 되죠. 이건 뭐 거의 캐슬이고 여기는 뭐 연립주택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야 인터넷의 영향이죠.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 비롯해가지고 야 불쌍하다 노무현 해가지고 겁나게 막 내일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찍자 또 가더라도 선거하고 가자 해가지고 인터넷의 파급 효과 때문에 아 뚜껑 열어봤더니 노무현이 당선된 거야. 아 이것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국민참여경선제에 의해서 딱 돼서 국민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의미 있는 건 또 뭐냐.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합니다. 요거 자체 표현 자체를 첫 문제 내기도 했어요. 어떤 정권 때 있었던 일이냐. 노무현 정권입니다. 자 여기서는 개성공단. 합의 여기 개성공단 하기로 착공. 여기 노무현 정권 때 요거 체크. 남북철도 경의선 동해선 엔드 도로까지 연결하기로 합의 김대중 나 착공 김대중 나. 이거는 연결 개통 시범은행 여기에 포인트. 개통 시범은행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십시오. 알았죠? 연도는 굳이 몰라도 돼요. 노무현 정권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 동그라미 육로 관광사업. 자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은 요 김대중 가시기. 육로 관광사업은 나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라는 거 알았죠? 노무현 정권 명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됐던 전국. 자, 이건 85년 전두환 정권 때 도서, 섬지역이라든가 산간, 오지, 벽전, 강촌 여러분 집 근처에서는 먼저 실시가 됐는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게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이거 체크. 이산가족 면에서 착공하기로 합의 김대중 나 착공 노무현. 이거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번에는 그 밑에 줄 보세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범위를 대폭 줄여서 연관급으로 하자. 친일파를. 그러면 누굴 빼기 위한 거야? 바로 박정희는 육군 중위였기 때문에 육군 중위였던 박정희를 빼기 위해서 연관급으로 친일파로 하자. 그 이상을. 그럼 몇 명이나 걸리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누더기법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나마 맞는 거는 상징적인데, 누더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됐다는 거. 2005년 그거 때리고, 그다음 8번도 밑에 보세요. 친일 반민족 행위 이 한 사람들에 대한 이 재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산 환수를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일제 시기에 작위를 받았다든가 또는 은급을 받았다든가, 은급은 뭐 토지 같은 겁니다. 토지나 동산, 부동산 같은 거, 이걸 받은 애가 후손에게 주었다. 자기 후손에게 주었을 경우는 그 재산은 국고에서 환수하는 걸로 국고에서 환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법으로. 단 중간에 팔아쳐버린 거 있죠. 제3자에게 친일파가 팔았다든가 매매 당시에 그 후손이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는 거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한다. 이런 조치로 실효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이지만 많진 않았지만 요거 하고요. 2007년 자, 그 다음에 남북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거, 14 남북정상선언입니다. 14, 10월 4일날 2007년도에 만시지탄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국제정세, 뭐 역학관계, 또 상황변화 이것 따라 다른 건데, 단 의미 있는 건 이거죠. 노무현은 김대중 대통령은 항로로 비행기 타고 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 세계 생중계되는데 남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육로로 건너갔다는 거. 육로. 그치? 그래서 딱, 물론 차량으로 가되 그 앞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갈 때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갔지. 걸어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 타고 다시 또 평양까지 갔지만, 요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럼 통일은 조금 당대는 안 되더라도 그게 시대적 과제고 역사적 당위라면 디딤돌을 하나씩 두 개씩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놓은 것까지 빼. 뒤에 애들은 하나는 거 빼고 그렇게 돼서는 언제 통일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그게 바로 통일에 대한 철학이야. 역사에 대한 관점이고. 그래서 북한도 좀 뻐겨.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나이도 연로하고 많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김정일도 같은 60대고 뭐 동갑인가 그랬을 겁니다. 하니까 만만하고 그러니까 조금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평양에서 이렇게 뭐 냉면 먹고 그러면서 이 실무진에서 이제 트러블이 막 이제 북한 실무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그저 그렇게 어려우면 여기서 냉면 먹고 그냥 가지 이렇게 평양에서 평양 냉면 먹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북한 측에 전달하게. 그랬더니 걔네가 강한데 하고서 이제 협상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기싸움이죠. 기싸움. 그래놓고 거기서 타협이 막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김정일이 그럽니다. 뭐 하루도 묵고 가시디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하루도 묵고 가시디요 뭐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주 골 때리는 이제 제안이죠. 아니 일정이 딱 정해져서 딱 이렇게 국가정상이 갔다 와야 되는데 하루 더 묵고 가래. 그럼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 측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실무진하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하면서 뭐라 그래. 이게 곤란한 표정을 이제 뉘앙스로 뭐 국정원장이고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김정일이 또 그럽니다. 아니 대통령인데 그거 못했습니까? 뭐 결정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한은 이게 대통령이라도 힘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거꾸로 얘기한 거죠. 남한은 국민주권주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정은 그대로 마치는 걸로 이렇게 끝냈는데 이게 14 정상선언은 그래서 평화 남북관계 평화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어쨌든 이
김대중이 한번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항로 비행기 타고 가셨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다.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개척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또 가신 분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 그러면 동해안을 뚫어야지. 통일신라하고 발해 사이에 39개 역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게 우리가 신라도라고 했듯이 발해하고 이미 동해선이 개척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열면 돼. 열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원산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군사 분계선, 야 비무장지대 있죠? 여기를 다, 야 지뢰 다 제거해. 아주 과감하게 하는 거야. 왜? 죽을 각오를 해야지. 대통령인데. 응? 그래놓고 여기서 전 세계가 다 생중계하는, 세계 토픽일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생중계하는데 북한의 정상과 남한의 정상이 최고의 아주 비무장지대 지뢰 좀 제거하고 여기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노벨 평화상 앵기겠다. 그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또 하나의 통일의 초석은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1% 경제 성장했다고 역사책에 기록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안 나와요. 어떤 게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까?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통일 정책과 관련된 게 역사에 굵직굵직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뭘 해가지고 역사책에 기록할 건데? 뭐 법을 조금 바꿔서 경제 성장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거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내용이 아니야. 응? 그러면 역사적으로 굵직하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 과제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역사책에 기록될 내용을 안 해. 그건 뭐야? 역사를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지. 모르고. 응? 답답하네. 그것이. 그건 업적으로 남을 텐데요. 본인에게도 자랑이고 후대에게도 의미가 있을 텐데 결국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대통령의 지위 정도가 되면 최고 중요한 거는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신념이라든가 용단이 없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돼. 나처럼 그냥 삽질하고 살고 평범하게 살고 이래야 됩니다. 청와대 가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끝냈으면 사료 비교할게요. 이 508쪽에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권 때 이거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1조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체크. 자주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계승이죠.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2조 별표. 이건 너무 많이 나왔죠.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 뭐 이런 말은 많이 나오니까. 단 3조에 조심할 게 있어요.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인모 노인을 북송시켰다. 그러면 안 돼. 그건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더 추가적인 조치고요. 근데 1조, 2조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등한시하는 게 4조, 5조도 낼수 있습니다. 이 사료를 그대로. 그럼 이건, 이건 잘못 보던 건데? 이거 뭐 어디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4조, 5조도 아셔야 돼. 중요한 건 1, 2조지만 이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 정권.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 중에서는 사료 중에 오른쪽 509쪽에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문 있죠?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십시오. 6.15 공동선언의 이제 계승인데 2조 2항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불간섭하지 않으며 남북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요걸 좀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3조 4항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 어로 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지 그치? 요거 좀 체크하고 4조 1항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요것까지 체크하세요. 평화 협정이 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표현 요거 체크. 그리고 5조 1, 2, 3항 있죠. 3항. 줄로서는 다섯 번째 줄이죠.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정하며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또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라든가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나가기로 했다. 요거 포인트로 잡으세요. 특히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만들겠다고 한 점, 이게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야만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북방 한계선을 넘어올 수는 없지만 민간인들이 고기잡이하는데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중국 애들은 못 들어오게 공동에 대처하고 우리끼리 꽃게 좀 잡아서 나눠 먹고 그럼 얼마나 좋겠니?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였는데 참 이게 지금 실효가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렇게 포인트를 두 대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510쪽에 6조 2항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야, 이 남북이 통일되면 어마어마한 이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하빈 티츠하울 가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 애들은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지 백두산 보고 원산에 가서 금강산도 보고 기차 타고 와서 지리산 보고 태백산 보고 그지 제주도까지 가고 쪽발이는 안 가고 지진 나고 원자폭탄 지진 나고 그러는데 뭐 하러 가 여기 원전 사고 났는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 말도 못할 거라고.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애들 다 돌겠죠. 그죠? 다 돌아. 다 다르지. 동해안의 파도와 서해안의 바다가 다 다르니까. 산도 많고, 야, 북한의 묘향산도 가고, 엄청날 거라고. 유럽 애들 거의 다 왔다 갔겠다. 그지? 우리도,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유럽까지 가고, 이러면, 야, 기가 막히죠. 이러면. 또 삼면이 바다인데 서해는요, 전 세계 5대 갯벌에 해당되는 여기 서해안에 갯벌이 있어요. 이거 생태계의 보고거든. 또 우리나라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의 덩어리에 붙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이 또 접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동적이고 신명나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위치예요. 생태계의 보고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되지 않을 민족이야. 우리는. 그래서 민간에서는 굉장히 창발적이죠. 왜? 이런 생명의 보고가 아주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풍수적으로. 그래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창발적으로 발달해.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게 정치야. 정치. 오히려 정치가 선도하고 문화예술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그런 것들은 한류가 이끌어지고 막 잘 나가는데 정치만 개판이네. 에? 정치만. 어째 그런지. 그러면 백두산 스키 타고 말이죠. 만약에 화산 터지면 붕 터지면 용암은 중국 쪽으로 가고 바람도 좀 이렇게 남풍이 불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서 또 아니면 저기 터지면 일본 쪽으로 화산재가 좀 가가지고 1m 이상으로 화산재가 좀 쌓이고 일본에 그래서 한 향후 한 100년 정도는 화산 속에 좀 묻혀 있고 그럼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재해로 그냥 우리는 안타깝다고 표현만 해주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또 7조 중에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항 있어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요거 포인트. 자, 이산의 가족 서신교환 최초 교환은 김대중 정권 6.15 직후 영상편지 교환 사업 요거는 노무현 정권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뒤에는 시험으로 나올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4대강을 파헤쳐서 26조 정도가 들어가는 걸 쏟아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4대강 녹조라 때 됐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이미 했던 나라들도 다 하지 말라고 충원하고 학자들도 그랬는데 그걸 현대건설에 있었다는 이름으로 현대건설 사장했다는 이름으로 다 파헤치더니 개판 만들고 국토를 그건
수만 년, 수십만 년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지형은 함부로 그렇게 손대는 게 아닙니다. 4대 강이 썩은 게 아니죠. 4대 강으로 흘러드는 지류가 썩었을 때 그거를 막아야 되고 정화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개선해야지. 그래야 본류는 그대로 깨끗하니까 더 더러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응? 야, 정말 엄한 데다가 삽질하는 거는 아주 장난 아니야, 그 참놈. 자, 511조의 헌법 개정 역사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통일정책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예, 했었으니까. 자, 대신 체크, 어떤 건좀 체크하냐. 통일정책 중에, 사료 중에서는 다른 건다 통과하시고, 515조의 박스 있죠. 70년대 통일논리의 최초, 70년 8.15 선언. 요거, 그 다음에 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의 내용, 그 다음에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을, 이건 제2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 거는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91년 12월 13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의 손뼉을 쳐야지 뭐 소리가 나지요? 그런 최초의 내용은 뭐냐?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7.4남북 공동성명. 요건 좀 별표 좀 해, 도치해야죠.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거지. 독재 정권에. 그래서 남한은 유신헌법으로, 그 다음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약칭해서, 이렇게 해서 박정희 독재하고 김일성 독재가 제도화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8.15 평화통일 구상이 있습니다. 사료. 요거 하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17쪽에 7.4남북 공동성명 있습니다. 요거 체크. 그리고, 넘기시면 518쪽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전쟁 시기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적성, 곧 적대국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비적성 공산권과는 호의평등의 원칙하에 똑같이 수교하겠다, 교류하겠다라고 천명한 것.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뭐,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이건 다 핵핵핵 묵은 거니까 통과하시고요. 520쪽에 보시면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전두환 정권 때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목으로 연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88년에 노태우 정권 때77선언 있어요. 요거 좀 알아두시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용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단, 여기서는 두 번째 줄까지는 알아두세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아니고요. 민주입니다. 요건 알아둬야 돼. 예? 민주 521쪽에 메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줄 자주 평화 민족은 7.4남북 공동성명이고 민족 대신에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요걸 포인트로 잡으세요. 밑에 건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넘기시면 남북 기본합의서 사료가 나오거든요. 522쪽에 요거 체크.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 또 국가 대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이문 이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바로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일단 순서를 잡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6.15 공동선언은 이미 우리가 했었으니까 14 정상선언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경제인데 경제 파트는 뭘 보냐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는 토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거 하고 또 시기별 경제 정책인데 그거는 따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단 토지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토지 분배. 분배, 토지 정책과 분배 문제. 토지 정책과 현대사회 and 분배. 자, 북한의 토지 제도 개혁이, 토지 개혁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토지 개혁이라는 이름, 예컨대 북조선 림시 린민위원회에서 46년도 만들어졌는데, 46년 3월부터 북한은 토지개혁에 들어갑니다. 자, 원칙은 뭐다? 무상물수 무상분배, 5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 하한선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걔네가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교하기를 첫째, 북한에서 먼저입니다. 북한에서 북조선, 북한에서 림시 린민위원회, 림시 린민위원회에서 1946년도 토지개혁했다는 거,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소리, 무상으로 분배한다.
분배.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 오정보 상한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디냐? 두 번째는요, 여기입니다. 미 군정 시기에, 예, 적산 분배가 있습니다. 미 군정 시기에 적산 분배.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 시기에 일본 놈들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거를 동산, 부동산 또는 뭐 현금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적산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미 군정이 가지고 있었다고. 걔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했었지.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적산 기업체가 있습니다. 적산 기업체. 적산 기업체를 불하하게 되는데 불하. 언제 불하하느냐? 47년부터 48년 사이에 불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혜 불화합니다. 그때는요, 현물이 화폐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 인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인구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현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현물 가지고 있는 이 기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한 40%도 안 되게 기존에 그 회사에 몸담고 있던 관리라든가 또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뭐야? 일제시기에 일본놈 밑에 있었던 애들 걔네들한테 특혜 분배 다 해줍니다. 미군정에서 그랬던 거야. 이게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동양시멘트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게 SK 한화 다 그렇게 컸던 거예요. 전부 다 적산기업체를 불화받아가지고 이런 씨.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산 농지가 있습니다. 적산 농지. 이 적산 농지는요, 조심해야 돼. 잘 봐야 돼. 적산 농지를 미 군정에서, 적산 농지를 미 군정의 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미 군정 소유로 만들었는데, 그걸 관리하던 거대 지주가 신조선회사라고 있어요. 신조선회사. 이게 명칭이 46년대 바뀌는데 그게 바로 신한공사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 신한공사에서 거대 지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거대 지주죠. 거대 지주가 됐고 우리 농민들은 전호로서 이렇게 물론 소장료 결정에 관한 건에 의해서 소장료를 이제 3분의 1로 그렇게 만든 조치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적지 않은 거죠. 이게 중앙토지행정처로 귀속됩니다. 미군정 밑에 중앙토지행정처. 좀 깊이 들어갑니다. 토지행정처라 그래. 이 중앙토지행정처에서 여기서 뭘 하냐면 적산농지를 분배해요. 여기서 적산농지 분배. 적산농지를 분배한다. 그래서 적이, 쪽발이었던 적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는 뜻이야. 적산이라는 게. 적산농지를 분배하는데 언제 분배하느냐? 1948년도 3월입니다. 봐봐요. 3월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2월 달에 2월 26일 날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총선하기로 결정하죠. 민중이 반대가 심하지.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었던 거야. 해서 3월 달에 적산 농지를 분배에 들어가는데 원칙이 뭐냐? 얘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누구한테도 소유한다. 무상으로 유상으로 이런 게 없죠. 분배의 원칙만. 아,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거야. 유상으로 분배한다. 단 시세의 300% 가치로 친다. 와우. 그렇게 많네. 시세의 300% 가격으로 쳐서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상환하느냐? 분배하고 전호 농민에게 분배를 하면 전호 농민은 이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이정보 상한선. 삼정보가 아니고요. 상한선으로 분배를 받으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하느냐면 매년 수확량의 20%를 15년 동안 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바로 적산농지 분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게 언제부터냐? 바로 48년 3월부터
정부가 수립되는 출범하는 48년 8월 15일까지 이제 분배가 됐고 한 80%가 분배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돼? 이승만 정권 시기에 50년 농지 개혁하죠. 그때 이제 50년에 농지 개혁법에 준해서 다시 또 재편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중앙토지행정처라는 곳에서 48년 3월에 분단정부 수립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적산농지를 분배했는데 이때 원칙은 유상분배고 시세의 300% 가격으로 치고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나눠주되 상환 방법은 매년 수확량의 20%씩 15년 거치 15년 동안 내는 걸로 그럼 300% 채워진다고 보는 거죠. 요렇게 잡았던 것이 바로 이제 미군정 시기에 중앙토지행정처라는 것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고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서 농지개혁합니다. 우리는 농지개혁이라 그래. 농지개혁. 물론 미군정하에서 적산농지를 분배할 때도 과수원 산림 간척지는 제외했어요. 그것은 농지개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순수 농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49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지주가 반대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해서 50년 3월부터 시작이 돼. 3월부터. 그런데 안타깝게도 50년 6월달에 한국전쟁도 터졌고 그럼 재헌국회에서 한 겁니다. 농지개혁 대한민국 재헌국회예요. 재헌국회. 재헌의회에서 했다는 거. 그럼 재헌국회에서 했던 의미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또 하나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3월부터 57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 자, 그럼 여기서 49년에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시가 되는 50년 3월부터가 의미가 있으니까 지주가 반대했다는 얘기야. 이것에 대해서 지주가 반대. 지주가 반대해서 지주가 로비합니다. 그래서 지주가 로비하고 그 로비한 내용이 반영돼가지고 이제 수정안이 또 들어가서 50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요거는 특징이 뭐냐? 유상으로 매입해가지고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건 실시가 된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선언적으로 표방한 거는 좌우합작위원회 7원칙도 있었죠. 그때는 뭐였어요? 유상으로 매입해서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그것은 실천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용은 알아두시되 자,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1정보는 1헥타르라 그래가지고 1정보는 3천평을 얘기합니다.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 상한선. 그럼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주면 분배하면 어느 정도 가치로 하느냐면은 시세의 150% 가격으로 쳐서 이건 시세의 150% 가격이야 해가지고 분배를 해줍니다. 전호 농민에게 소장 농민에게 분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돈이 없죠. 돈 있으면 벌써 샀지. 근데 어떻게 갚아? 그럼 이제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렇지? 상환은 매년 수확량의 30% 곱하기 5년 동안 내는 거예요. 그럼 150% 채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정보를 상한선으로 전호 농민에게 이렇게 준다. 그러면 순수 농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제외되냐면은 과수원이라든가 과수원 또 산림이라든가 간척지 이거는 제외됩니다. 이게 토지 건드린 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셨죠? 자, 물론 농지개혁 이전에 여기 있었지만 농지개혁 이후에도 이제 했었던 것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 조금 더 영토가 우리 땅으로 편입된 곳 동부지역에 그 지역에는 다시 또 농지개혁에 준해서 다시 또 원칙이 만들어지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한국 자본주의 성장 과정의 특징에 50년대는 원조 경제 체제다. 특히
특히 57년까지는 무상인데 그 이후는 유상으로 바뀝니다. 59년 정도까지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원조해 줬을 때 미국의 잉여 농산물 예컨대 하얀 색깔 세 가지 작물 예컨대 면화, 밀가루, 설탕 이 세 가지 원료를 딱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300 산업이 이제 유행했던 때가 50년대입니다. 세 가지 하얀 색깔의 산업이라 그래서 300 산업. 근데 이제 그 뒤는 이제 차관 형식으로 이제 갚아야 되는 형식으로 유상으로 차관 형식으로 주는 것이고 90년대 그것도 이제 에이드 차관으로 이제 지정된 나라들 제외되고 뭐 니네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0년대 원조 경제 체제를 지나서 60년대는 이제 경공업 중심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박정희 정권 경공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70년대 그러니까 1차 2차 경제 개발 계획은 경공업이고 3차 4차 이때는 주로 70년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하던 때 그러면서도 이제는 지역적으로 남북 임해 공업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부산, 포항, 울산 이런 데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이고 그러니까 기업 간, 중소기업 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 지역적 불균형, 산업 간 불균형, 그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어서 전통적으로 기존에 많이 성장했던 것만 집중적으로 키워서 다른 지역도 조금씩 염을, 꼬물 떨어지게끔 파급 효과를 만들게 한다. 이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인데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야.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균형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특성화된 개발 방식. 어느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다 아파트만 세우지 말고 어느 지역엔 한옥, 어느 지역은 뭐 우대기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가 울릉도는 뭐 이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그런 개발 방식이 그래야지 좀 상품화되고 또 의미가 있죠. 어떤 고향이라든가 고장의 자랑도 되고 특색 있는 다양성. 그게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는 전두환 정권 때 와서는 86년부터 88년, 특히 88년에 86년은 서울 아시안게임 했고 88년도가 되면은 서울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인지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때는 또 물가 안정화 정책, 물론 대외적으로도 장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3저 효과가 있었어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런 3저 호황에 힘입었던 때가 있었고 80년대 중후반, 90년대 들어와서 말기에 97년에 IMF 체제 김영삼 정권 때 2001년에 상환 완료했다. 김대중 정권 때. 자,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성장은 됐는데 이거 분배가 되지 않았다.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는 분배를 통해서 재성장하는 그 시점이 필요한 거지. 성장했던 걸 다 착취하고 지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경제성장의 과정을 정권별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정리하고 제가 한번 이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론 강의가 이제 내용 강의가 종강에 해당되니까 역사 공부할 때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렵게 여러분이 오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그러나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하나는 자기 완성이에요. 자기 완성.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뭘 베푸는 거니까 자기 완성 플러스 뭐냐? 사회 봉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공부고 공부를 통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생 신념. 그럼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비상적인 것의 의미 내용은 뭐냐? 그 알맹이는요 인격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정의감이에요. 뭐 감정만이 아니지 정의로움이면 정의로움. 이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되고 행동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나라 팔아쳐먹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사람 죽이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독재가 정의입니까? 아니죠.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 또는 그런 행동 이런 게 있어야지 민주주의 질서가 유지가 되거든. 나이 먹었다고 인격이 높은 게 아니죠.
어린 사람이라도 인격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추잡한 인간들이 있어. 나이만 자랑하고, 그지? 그게 자랑거리는 아닌데,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로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완성의 내용은 인격하고 정의로움인데, 인격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선이에요. 선량함이야. 선한 양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내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이게 바로 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자긍심, 이게 바로 자기 완성이야.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을 위해서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의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권위, 이것만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사회에 다 베풀어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길이 모두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길이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거움. 공자도 그랬죠? 지지자 보로 하오지세, 뭐 하오지세, 보로 예지세. 아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좋아함은 즐거움만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행복감으로 느껴져야 할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냐, 그죠? 이럴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야. 아름답다거나, 아름다움, 혹은 숭고함, 가치로움, 이런 것은 여기이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정의라고 하는 것에는 또 역사적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정의도 있고 시대적 정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의는 인간 존중이라든가, 또는 뭐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존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편적 정의죠. 그런데 시대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리 절대적 정의지만 시대적 정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개인으로 보면, 학생으로 보면 오늘 해야 할 것, 그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걸 해결해야 할 것, 이게 시대적 과제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역사적 정의 중에 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유보하고 그랬다 그러면 정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치로 삼아야 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를 결과를 보는 게 아니다, 과정을 봐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제가 과정을, 사람은 시간 속에 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 속에서,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가 있으면 역사의 정방향이 어디냐? 이게 역사의 정방,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역사니까,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역사니까 역사의 정방향이라고 쳤을 때 정방향이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원동력은 뭐냐? 인간의 실천입니다. 가치를 위한 실천, 지향,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완성의 길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책을 가지고 자기가 싸우는 거지, 그지? 권투처럼 저 새끼 때려 죽여야지, 이게 아니죠. 자기를 이기면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권하고 2권 장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고생했죠.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서 정말 그 댓글로라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더 이상 저도 즐거움이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대면적으로 보면 좋은데, 사이트상으로 보더라도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고 메일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내용 강의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문제 강의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것도 꼭 들어서 합격하는데 제가 옆에서 즐거운 친구로 동행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는 또 대한민국에선 교재상으로는 제가 즐거워할 정도의, 제가 만족스러운 걸로 끝이야. 수준이 뭐 저는 다 전공자로서 보니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그 써머리 할수 있는 노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본 과정을 다 끝냈다면 이것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는 이 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내용도 다 축약하고 요약해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교재를 제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권으로 만들 겁니다. 그거는 도해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B4 사이즈로 크게 봐가지고 딱 한 시대에 전체적으로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전시기를 전부 다 토지제도면 토지제도 조세제도는 조세제도 이렇게 군사제도는 군사제도 대외관계 대외관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서 또 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은 이거를 충실히 개념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되 결론 다시 한번 시대 파악하는 게 항상 본질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90%는 정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 함께해 줘서 고맙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